목포 원도심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후면세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 그리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.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목포시 원도심에 차 안 다니는 거리입니다. 도심 공동화로 빈 점포는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서남권 최대의 번화가입니다. 목포시는 이 일대를 외국인 쇼핑 특화 거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사후 면세점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. 현재 지정 대상 점포 170곳 가운데 35%인 60곳이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. 주로 화장품과 귀금속, 건강식품, 의류, 잡화업체들입니다. 그 외국 관광객들을 좀 유치 한번 해보면 더 구도심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더 훨씬 더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.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된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를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공항 면세점과 같이 즉석에서 면세 혜택을 보는 게 아니어서 불편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. 또 목포의 특산물인 건어물 업체 등은 아직 신청할 생각조차 없고 토속 제품 개발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목포시는 우선 공영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편하게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하나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또 하나는 이제 홍보를 여기가 사후 면세점 지역입니다. 홍보가 이제 잘 돼야 많이 오겠지 않습니까? 사후 면세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느냐는 것. 그래서 중국인에게 5일간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열려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성공의 조건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